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분홍 목사 홍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 20년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는데요. 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 저는 또 어린이들 찬양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어, 중요한 모임에 가면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정말 괜찮으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또뭐 환호도 해주시고 많이 저렇게 해주시는데 네. 요즘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잖아요. 네. 어~ 제가 이시 전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군산 광주 제주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마다 저를 만나면 부장님들이 그렇게 한타깝게 손을 잡으세요 그러시면서 어~ 목사님 어떡해요 막 그래 왜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이 성경 학교에 안 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요즘 영어 캠프, 일어 캠프, 요리 캠프, 미술 캠프 무슨 캠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여름 이 귀한 말씀 잔치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에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봤어요. 자, 저희 교회는 저랑 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젊은 교사 한 분이 그날은 까만색 슈트를 맞춰 입고 뒤로 돌아서 한 명씩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2am 형제들의 죽어도 못 보내라는 찬양이었어요. <laughs> 이렇게 제가 시작합니다. 목사도 아픈 건 똑같아. 교회를 더 다녔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부장님.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총무님, 너 없이 어떻게 <laughs> 살겠어? 저희 다 같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안 된다면 어차피 못살 거. 죽어도 못 보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그 전까지 성경학교를 왜 와야 되는가. 막 이야기할 때는, 아, 막딴데 보고 있던 아이들이, 야, 이렇게 찬양을 저희가 하고 나니까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도 못 보낸다 는데 어떡하냐? 아이들이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생각의 세대가 아니라 느낌의 세대예요 아이들을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항상 야 여기 오면 좋아 왜안 오려고 그래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아이들은요 그러면 뭐해 에이 왜 가야 돼 느낌이 열리지 않으니까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 했냐면 저의 복장부터 저는 분홍 목사잖아요 왜 분홍 목사일까요? 예,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네. 저는요, 이름이 홍융희예요. 한번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laughs> 아이들도요, 이번에 집회를 잘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았어요. 막 집에 가서 엄마가 애들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와, 이번 집회 강사 목사님 누구셨니? 그러면 아이가 홍모식이? <laughs> 홍거식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 바꾸자. 그래서 왜 분홍 목사냐?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홍종이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예수님은 좀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홍 목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군과 적군이 딱 구별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처럼 중간지대가 없어요. 체면상 이렇게 받아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자, 내 친구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래요. 엄마는요? <laughs> 죄송해요, 적군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어때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죠? 예. 중간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요, 마음씨가 넓으셔서요, 우리가 노력하면 받아주세요. 예, 이분들이 누구죠? 바로 어리신들. 네, 저희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합성어로 어리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 목데, 머리 꼭대기 에 계시거든요. <laughs> 여러분, 2학년, 3학년만 되면요. 선생님들이 딱 입만 열어도 무슨 얘기 할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자, 오늘의 본문은 이런 제목이에요. 그럼 벌써 애들이 다 알아요. 아, 오늘도 다회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구나. <laughs> 애들은 다 깨트리고 있어요. 아, 오늘도 사께오는 뽕나무로 올라가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은 존경을 받아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이 먹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 노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수준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해 다가가려고 하면 그걸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복장 분홍색은 뭘 상징하냐면 도전입니다. 용기입니다. 접근하고자 하는 용기. 어린이들에게 나는 너희 편이야. 난 너희의 아군이야. 나를 받아줘도 돼. 라고 하는 저의 도전의 표시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또 제가 검은색, 남색, 감색, 똥색 이런 거 입고 나갈 때는 에이, 어른이다. 이러다가도 아저씨다. 이러다가도 분홍색을 입고 다가면 어? 우리 편인가? 그리고 받아줘요.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지 않아요. 분홍 목사님이다. 부홍 목사님은 가깝잖아요. 그죠? 네.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부홍 자켓을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름을 물어봐주고 나는 부홍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입 이렇게 귀에 걸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엄마 부홍 목사님이 나한테 오 인사해줬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니 목사님께서? 이러면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정신 연령대로 아이들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 왜 저거밖에 안 돼?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끌어올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가 빠져요. <laughs> 허리가 빠지고 목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추어 주면요,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인생이 같이 소통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 어린이들 사역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캐릭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20년째 분홍목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분홍목사님 그러면 전국의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 여러분도 만드시면 좋아요. 저는 어, 많은 팁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은철 목사님 남부는 은이잖아요. 은갈치 목사. 그래서 그분은 은갈치 양복을 입고 아이들 을 만나요. <laughs> 뻔뜩뻔뜩 이상하죠. 그런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매달리고 막 우리 은갈치 목사님 오셨다고 되게 좋아해요. 저희 교회는 또 황동윤 전도사님인데. 이름이 황이니까 주황 전도사 주님을 전하는 황 전도사 그래서 이분을 항상 주황색을 입고 애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 우리 주황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누굴 차지하죠 미인을 차지합니다 <laughs>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은 미인을 차지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제부터 주일날 교회 가실 때 어떤 색 옷이 이 부분 좋을까요? 분홍색도 좋지만 밝은 색, 환한 색,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색이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게 맞아? 틀려? 아이들은요, 느낌대로 움직입니다. 느낌. 그래서 아이들의 느낌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반응해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은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벌써 아이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어 그럼 이 아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내년에 자, 이렇게 잘못되고 내년에 후년에 이렇게 어이구 1 0년후인는데 큰일 나겠네 <laughs> 벌써 이 아이는 다 잘못됐어요 그죠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느끼면서 애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애가 오늘 슬프면 나도 같이 슬프고 그런데 느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 나랑 통하지 않아 그리고는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하세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시즌인데 선생님들은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정작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오면 기도도 할줄 모른다 찬양도 할줄 모른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네어예 표정이 좀 갈리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 우리가 수영을 할때 아무리 잘해도 물고기만 못하죠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부레가 있어요. 네, 지느러미도 물론 있지만, 부레가 있어서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물에 떠요. 그러니까 잘 때도 물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주목할 거 하나, 물고기 중에서요. 부레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불쌍하죠. 이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잘 때도 움직여야 가라앉지 않는 불쌍한 고기. 이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몇 배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는 바다의 정복자가 되었어요. 자, 오히려 한국 교회에 어린이 목회가 힘들다. 어린이가 없다. 어린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이 아,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그래?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 그 밖에는 많잖아.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학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지금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지금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요. 아빠 얼굴 못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엄마, 아빠 또래의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많이 줄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이 더 쑥쑥 믿음으로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예, 한국 교회 어린이 목회 희망이 있다. 예. 아멘. 얼굴 분위기 좋네요. 예. 느낌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느끼는 대로 그러죠? 예. 우리 느낌 아니까. 네, 좋습니다. 자, 교회 학교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대는 가버린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골든 타임이란 말 아시죠? 골든타임.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생명에 위독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를 하면 사는데 놓치면 그 뒤로는 10배, 20배 해도 고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뭐 여쭤볼게요. 만약에 뇌졸중으로 누군가가 쓰러졌다. 자, 그럼 이 분은 골든타임이 얼마일까요? 3시간. 오케이. 예,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3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에 출동해야 됩니까? 골든타임은 30분이에요. 3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인명이 지금 점점 이제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심정지, 누군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얼마? 3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한국교회 골든타임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른 생각 심각, 심각해지세요. <laughs>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거 어쩌면 좋아. 다들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은 한국교회 어린이가 있는 한은 계속된다. 아 우리가 어린이를 교육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골든타임은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연령대를 조사해봤습니다. 교인들의 연령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의 퍼센티지가 16.5%입니다. 16.5%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 바로 우리들의 세대는 몇 프로예요? 83.5%예요. 그러니까 83.5%가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한국 교회 건강하다, 괜찮다,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10년, 20년 지나면요. 83.5%는 이제 가실 세대고 오는 세대는 몇 프로예요? 16.5%. 그럼 이제 점점 교회가 절반으로 줄고 그 절반으로 줄고 결국 그 절절반으로 줄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이제 어린이들을 얼마나 더 우리가 잘 키워내느냐 그 아이들의 느낌의 세대 얼마나 그 느낌대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느냐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의 골든 타임을 어떻게든 더 확장시키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는 노력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교회 학교를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간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간과 공간과 활동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활동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세 가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는다 들어 있어요. 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언제?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laughs>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시간. 아마 우리가 유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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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도 그전시간이 태초입니다. 인간이 알수 없겠죠. 그러나 그때 태초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천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laughs> 도무지 알수 없죠. 그렇죠. 온 지구, 온 우주 넘어서 천지는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초의 천지를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조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laughs>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은 해봤고 음식은 해봤고 뭐 옷은 만들어봤지만, 그러나 창조해본 적은 없어요. 창조란 아무런 기반이 없이, 아무런 재료가 없이, 아무런 기초가 없이 생성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태초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창조도 몰라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른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고, 활동의 주인이다. 자,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 이 시간에는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167대1. 167대 1.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68시간이에요. 24시간이 7일 동안 하면 168시간인데, 자,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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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항상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렇게 시달리는 시간이 167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공고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67대 1인데 아이들이 아직 신앙이 있다는 게 기적이죠 아직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167대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지금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땠나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갔습니다. 집에 가 별게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가방 던지고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키타 치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서로 서로 어울려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또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활동이 많았어요. 자, 저희 때만 해도 기타 치는 거 중학생 은 기본이었고요. 뭐 피아노 치는 거 기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 PD, 작가 모든 유,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전부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교회 와야 성가대를 서야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니까. 게다가 교회 오면요 아이들이 문학이 방언하잖아요. 글을 씁니다. 시를 낭독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기획을 합니다. 현수막을 붙입니다. 주보를 접습니다. 게다가 교회 오면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인사 한번안 했다가는 그냥 난리나는 날이에요 <laughs>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가장 인사성 밝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재능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자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네 공부에 밀려서 학원 갔어요 맞아요 학원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교회로 불러와야겠죠? 여러분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고 활동만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너무 지금 우리는 없어요.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학교의 전성기를 되찾는 구호 세 가지를 정해봤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세상이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옛날에 옆집 아이가 야 우리 집 자가용 있다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는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죠더 컸어요. 아이가 야 우리 집뭐 50평이다. 야 우리 집 우리 교회 본당은 100평이 넘어. 뭐. 교회 오면 부러울 게 없었어요. 집에 없는 게 교회 다 있었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교회 오면 늘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이 뭐예요? 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이겨요.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질병을 이겨요.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교회 와서 사는 아이들치고 세상이 두려운 아이들이 없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세상이 지겹지, 않다. 세상이 지겹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지겨울 새가 없다. <laughs> 왜냐하면 교회 와서 아이들이 정말 할게 많아요. 노래해야죠. 찬양해야죠. 뭐 요즘은 아이들 춤춰야죠. 뭐 율동하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원으로 우울하고요. 어 맨날 축처져 다니고 보면 어깨 막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자 시간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줄수 있는 이 좋은 선물 가정 예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 매주 가정 예배지 주보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요. 인증샷을 찍어요. 찍어서 홈 페이지에 올리면 매주 주일 예배마다 광고 시간에 그 가족 예배 사진을 띄워놓고 소, 소, 소개를 합니다. 누구네 집이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네요. 참 예쁘죠? 참 매주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올린 순서만큼 넣고 추첨을 해서 거기서 뽑히면 가족 식사권을 줍니다. 이번 달에는 편의점 이용권을 5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뭘할수 있어요. 5만 원이면 마음대로 골라 이거 할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할수 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가정 예배를 아이들이 드리고 싶어서 막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있죠. 부모님이 먼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의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나요? 본당은 크죠. 식당도 커요. 요즘은 카페도 웬만하면 다 커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교회 와서 있으라고 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부산이거든요. 부산은요, 아파트에 놀이터가 없어요.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온 동네에서 저희 교회 와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개방했어요. 누구나 오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큰 교실 하나를 다 내서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재미있게 교회를 그 터를 밟고 교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어른의 공간과 어린이의 공간 분명히 교회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간을 고민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공간 그런데요 공간은 꼭 그러면 몇평 되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간은요 재정도 공간이고요 관심도 공간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 들어가는 어른들이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본당 바울 옆에 우리 교회 전체 아이들 0세부터 19세까지 아이들의 모든 얼굴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옆에 아이들의 꿈도 적었습니다. 뭘 잘하는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고 얼굴과 이름을 외우시라고 말을 걸어주려면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항존직 투표할 때 그거 시험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얼굴을 알고 있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꿈을 알고 있나. 그래서 1교시 유치부, 2교시 어린이부, 3교시 청소년부. 이거 떨어지면 항조직 못 되게. <laughs>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어린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개방했더니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는 곳이 아니라 평일에도 편하게 갈수 있는 곳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활동 그럼 제일 눈이 커지죠. 어, 무슨 활동을 해 부흥을 할까? 그런데 실은요 앞에 다 나왔어요. 시간 공간 속에 활동이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활동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올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스스로 활동을 창조합니다. 교역교 부흥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시간과 공간과 활동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세 가지 키워드를 잘 살려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또 활동으로 부흥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가 중요할 텐데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강조한 후 성도들의 반응과 변화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부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저는 26년 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이제 막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했습니다. 오자마자 저희 교회의 표어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라고 표어를 아이 짓고 그때부터 당회에서 5년간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은 재정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교우들이 아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구나. 한국교회 골든 타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골든 타임도 여기 걸려 있구나.라고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고 저도 매일 같이 분홍색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벌써 우리 목사님의 목회 중심은 다음 세대에 있다. 이것을 단임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교육자, 모든 재직, 중직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해나가니까 온, 교회,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 중요한 질문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은 물론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각 교회 안에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멀리 보고 이 아이들이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국 교회를 또한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들 수 있을까? 좀더 멀리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서 아이들에게 얼굴 표정 하나라도, 마음 하나라도 맞춰 가면서 우리가 목회한다면 아마 어린이들이 교회 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는 우리 아이들, 특히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였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활동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마음 을 열고 시간과 공간과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크나큰 부흥이 열막게될줄로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뭘 해도 욕을 먹어 근데 딱한번 칭찬 될 때가 있어요 언제? 100점 맞았을 때 그때 외에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느껴요. 정말 우리의 점수 말고는 우리가 사랑받을 길이 없다.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뭘해 줘야 될까요? 그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 못 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개발하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학교는요 성적을 등급을 매깁니다. 가정은요 그 등급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만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누가 길러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